2번 볼까요? 자, 이것도 빠르게 같이 한번. 여러분들 처음 보는 질문은 아니죠? 처음 보는 척 하면서 할까? 빨리? 보세요. 처음 보는 거 맞아? 자, power, 주어겠죠? 컴마, 보였고, 뒤에 가다 보면 컴마가 보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니? 일단 가로 쳐버리고, 일단 빼고 보세요. 그럼 이 글의 소재가 power라는 건 금방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power? 뜻이 뭐지? 힘? 뭐 이런 건데, 알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PP형이고 수식형까지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머리 좀 굴려볼까? 나한테 배운 거 써먹어봐. 쌤이 const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아, 기억이 안 납니까? 봐봐요. be considered. 그 다음 여기다가 여러분 알아보고 편하게 명사라고 써볼게요. 그럼 기억나는 게 있을걸? 뭐지?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랑 같은 거라고 보라고 했죠. 기억합니까? 아니 근데 to 부정사인데요? to be 명사야. 그치?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잘 보면 to be 명사로 나왔으니까 얘랑 이거랑 다를까? 같은 거야. 이게 이거니까요. 그쵸? 그럼 다시 한번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파워라는 걸 해석하면 좋겠니? 아니면 이 뒤에 걸로 보는 게 좋겠니? 그렇죠. 그럼 이걸로 볼까? 그럼 여기에 써였던 entrance requirement 거기에다가 지금 보기 좋게 대문 이거 큰 따옴표까지 표시까지 해줬고 이게 글의 뭐란 얘기야? 이게 진짜 소재란 얘기지. 물론 주어는 파워지만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뭘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얘에 관한 글이구나. 그럼 for anger야. 뭐를 위한? 뭐하기 위한? 분노, 화죠. 분노예요. anger. 분노, 화. 분노에 대한 entrance requirement 뭐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뭐인 것 같아? 해석을 좀 해봐. entrance 뜻이 뭔데? 입구? 입구? 입장? 뭘까요? 입장? 입구? 입장? 골라. 입장. 요거는 뭔데? 이건 알잖아. 요구 조건. 그걸 요건이라고 하죠. 요구 조건이잖아. 예를 들면 job requirement. 뭐예요? 직업 요건. 직장을 우리가 구할 때 아무 사람이나 뽑을 수 없잖아. 그쵸? 그 자격 혹은 요건 같은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럼 entrance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잖아. 진입 요건, 자격 요건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화, 분노예요. 이거는 느낌만 알면 돼. 뭔 조건이야? 뭔지 모르겠. 입학? 입장? 뭐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입장? 입장 요건. 그러면 분노에 대한 입장 요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힘. 이게 not necessary예요. 어떻게 해석할래? 슬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마치 부분 부정인 것처럼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entrance requirement for anger인데 분노를 위한, 분노에 대한 뭐 입장 요건? 뭐 이런 거야? 이게 뭔지 몰라 아직? 우린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앵거는 알잖아. 근데 이게 뭐는 아니야? 슬픔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몰라 정상이야.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뭐에 관한 글인지 압니까? 이것도 모르겠으면 더 쉬운 거 가봐. 이건 알잖아. 분노에 관한 글이네. 그죠? 그리고 sadness잖아. 지금 보니까 슬픔. 근데 요게 슬픔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래.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다 얻어내봐. 적어도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짜자 안 하고 등장한 힌트가 누군지 보세요. 주인공이 바뀌었지?
뭐로 바뀌었어? 고맙게도 우리가 알기 편한 단어로 바꿔줬잖아. 이거 나오면 골 때릴 텐데 entrance requirement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되게 어려울 텐데 우리가 고맙게도 알아보기 편하게도 얘를 써먹어줬죠. 지문에서 보여? 그럼 분노가 주인공이야. 그럼 우리가 둘 중에 아 얘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이제 눈치챈 거야. 분명 얘 아니면 얘가 주인공이거든. 근데 다음 문장의 주어가 anger로 나온 걸로 봐서는 둘 중에서 얘가 주인공이라고 눈치챌 수 있어요. 됐지? 그러면 분노라는 것은 approach emotion이야. 지금 보면 여기도 따옴표로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데? 그대로 해봐. 접근 감정이야. 한글로 써볼게. 접근 감정이라고 해놨어요. While, 반면에 우리가 얘기했던 sadness, 여기 나오죠? 슬픔. 반면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래? retreat motion이야. retreat이 뭔데? 후퇴. 뒤로 물러나는 거. 뒤로 튀어. 그게 retreat이야. 그러니까 무슨 감정? 후퇴 감정? 그럼 해석해보니까 뭔 말이지?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주인공은 앵거라는 거 눈치챘어? 잘 생각해. 메커니즘 이거야. 얘가 소재라는 거 눈치를 깠어? 우리가 소재를 가지고 옹호하는 글인지 비판하는 글인지 방향만 결정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봐라. 슬픔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retreat emotion이래. 후퇴 감정이래. 후퇴라는 단어 썼잖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분명 마이너스지. 힌트 잡아봐. while. 그럼 이거 무슨 감정이야? 플러스지. 그렇지. 그러면 anger라는 소재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이야? 비판하는 글이야? 끝났네 그럼. 내가 그냥 한 게 아니야. 지금 잘 봐.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뭐가 주인공인 줄 알았냐면 entrance requirement가 주인공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괜찮아.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앵거가 나왔네. 처음부터.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 맞잖아. 설령 나는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문장 보니까 분노, 화라는 게 approach emotion, 접근 감정인 반면에 슬픔이라는 건 retreat emo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 해석만 하고 넘어가지 말고 why를 힌트로 잡아보라고. 반면이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그럼 분명 반대일 거 아니야. 근데 retreat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뭔데? 분명 후퇴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야. 그치? 그럼 anger는 요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추론해보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단어였으니까 이건 플러스일 거야. 어프로치를 플러스로 썼을 거야. 자, 너가 수능을 꿈속에서, 꿈이야, 꿈 얘기야 이제. 너가 꿈속에서 수능을 봤는데 영어가 9등급이 나왔어. 피꼬소시지. 심지어 왜 9등급이 나왔나 봤더니 OMR을 안 썼네? 근데 너가 초점 맞춰 다 맞았어. OMR 쓰면 1등급이야. 꿈속에서는 OMR을 안 찍었어. 네 느낌이 sadness야, anger야? 그럼 너가 분노를 느꼈을 때 너의 행동은 뭐겠니? 다 때려 부수겠죠. 아, 다 때려 부수겠어? 아,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 너가 어떤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애가 나는 스카이 아니면 안 만나. 그래서 너보다도 못생긴 남자인데 스카이라고 해서 갔어. 네 느낌은? 인정이야? 아 인정 이거야? 아니면 분노야? 슬픔이야? 아 슬프다야? 에이 더럽고 치사한 학벌주의 세상 이런 분노를 느꼈다고 쳅시다. 그럼 다음번에 너의 행동은 뭐겠어? 말이 안 통하네. 아니 그러지 않을까요? 차였는데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걔 욕을 하지 않을까요? 비판. 많이 현실적인 거. 애가 너무 현실적인데? 그런가? 분노를 느끼면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왜 어프로치 모션이겠어요? 내가 너가 현실하자. 너가 운전면허에 시험을 봤는데 10번 떨어졌어.
슬픔이야? 분노야? 그 정도면 해탈하지 않을까? 감정 없지 않을까? 아, 해탈을 해? 내가 테슬라를 타고 오면 아, 나는 어디 도 닦다 왔니? 아, 나는 운전하지 말라는 신의 귀신가 보다? 어? 운전해도 문제겠다. 아, 그래요? 그냥 범죄를 하라는 거구나. 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이구나. 야, 착하네, 애가. 뚜벅이로 됐다. 뚜벅이로 살면 되겠구나. 어, 그래? 어? 야, 그러면 아빠가 야, 너 운전면허만 따오면 차 뽑아줄게. 근데 10번 떨어졌어. 그럼 이제 느낌은? 아, 나는 차를 사지 말라는 운명이구나? 아빠가 줘도 나는 가지면 안 되게는 운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끝난다고? 어,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조금 조금 아, 그래도 10번 떨어지면 해탈할까? 3, 4번, 6번까지는 아, 그래? 나는 왜 그러지? 멈춰라 이렇게 하면서 좀 자기 자살도 상할 것 같은데 10번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한 번 더 보지 이럴 것 같은데 아 그래? 하... 그래요? 어. 그래. 너는 매우 착한 걸로 어, 좋아 얘가 해탈을 했네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왔나 봐 어, 다시 한번 슬픔이라는 건 retreat emotion이라는 것인 반면에 분노라는 것은 approach emotion이다 접근 감정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용어죠 얘도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Think of 뭐야?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인데 thinking이 나왔어. 동사 찾아보세요. 여기 왔으니까 얘가 주어 자리는 맞죠? 그럼 어떤 한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 슬프다고 생각하는 건 둘 중에 어떤 감정이야? Retreat emotion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럼 makes us see 나왔어요. 뭐하게 만들지? 이 사람들을 뭐로 보게 만들어? C, A, S, B 보일 거야. A를 B라고 생각하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기억하죠? 네. 네. 이 댐이 누군데? 슬픔을 느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뭐로 본다 우리? Weaker and more submissive라고 본다.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병렬구조니까. 그럼 봐봐. Weaker, 뭐하다고 생각하지? 더 나약하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한다고 하는 거지? Submissive하다고 하는 거야. Submissive 뜻이 뭔데? 순종적인 서비 아래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지? 순종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안 좋은 단어긴 하지만 우리 obedient라는 단어 압니까? 안, 너무 절레절레하지 마 obey라는 동사 알잖아 obey 동사의 형용사 이거야 obey가 따르다 순종하다 뜻이죠 obedient라는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유순한 이런 뜻입니다 submissive는 이제 조금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굴복하는 이런 뜻이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얘기 왜 했을까? 지금 우리 주인공은 앵걸거든요. sadness가 아니고. 근데 이 얘기 왜 했을까? 슬픔을 느끼지 반대지. 그렇지. 반대야. 그러니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분명 approach emot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우리가 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우리는 얘네들을 뭘로 바라본다는 거야? 분노 느낀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치 weaker가 아니라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더 힘이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고 어? 그리고 굴복하지 않는 거지 얘네들은 분노를 가진 사람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 알지? 분노의 질주 어? 굴복하니? 아 그런가 보다 해? 안 그래 걔네들은 그렇잖아 그러면 아, 이 submissive라는 단어의 반대 성향을 가진 애들이 누구다? 분노를 가진 애들이네 됐죠? 그러면 이게 굴욕적인 뜻이거든 원래? 굴욕적인? 굴복하는? 순종적인? 좋게만 순종적인 거고? 그러면 앵거를 가진 사람은 approach emotion을 가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접근 감정을 가진다는 건 뭔 뜻이야?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10번 떨어졌어. 내 다음번은 무조건 붙는다. 이런 마인드가 얘네야.
너처럼 아, 10번 됐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아니고 너의 생각은 요구죠. 서미시브죠.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다. 그 얘는 분노가 없는 거지. 이건 분노가 아닌 거야.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지. 그지? 아이고.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Anger, not sadness, 나죠. 슬픔이 아닌 분노라는 건요. Be associated with, 색칠해보시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은 것들 만들어보면 be related to, 그죠? be connected to 있고요. be relevant to도 있죠. 쓸 수 있죠, 전부 다. 이런 것들 나오면 뭐다? 주제문이에요. 이 표현 들어가면 주제문인 거야. 혹은 be concerned with도 되죠. 뭐와 관련되어 있다.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슬픔이 아닌 분노라고 하는 건요. 뭐랑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야? Controlling one's circumstances인데 circumstances 뜻이 뭐죠? 상황, 환경인데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상황을 뭐하는 것? 통제하는 것, 조절하는 것.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search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야? 경쟁, 독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leadership. 그지? 이 leadership과 같은 상황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봐. 분노를 느끼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경쟁심을 가지는 거야. 됐죠? 또 무슨 감을 가지는 거야? 독립심. 내가 해내고 말겠어. 의지하는 게 아니지. 됐죠? 그럼 내용 끝났잖아. 소재를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번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감을 좀 잘 봐보라고. 분명 여기 두 번째 문장 갔을 때 얘가 진짜 레알 소재라는 건 알았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while 다음에 sadness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추측을 해보라. 최대한 뽑아 먹어야지. retreat은 분명 마이너스야. 무슨 뜻인지 안다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대체 approach는 뭐지? 접근하다 뜻인 건 아는데 동사일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캐스천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힌트를 잡아봤지. while을 기준으로. 우리가 써먹은 거. while 뒤에 마이너스를 썼으면 여긴 뭐겠다? 분명 플러스겠구나. 그럼 approach emotion이라는 건 좋은 거니까 앵거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네. 최대한 뽑아먹어봐. 그럼 답 나올 거라고. 그 다음 쭉 볼게요. 어디 읽을까요? 지금 문장 구조 딱 보시면 전부 다. 주어가 전부 다 누구야? 앵거, 앵거, 앵거. 전부 다 나오잖아. 그럼 계속 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지. 눈에 띄는 단어 하나만 딱 집어봐. 그렇죠. 얘 보이죠? 그럼 lead to가 보이면 앞에가 뭐야? 원인. 뒤에가 결과. 그럼 분노라고 하는 건 무슨 무슨 결과로 이어진다? 이거야. 해석되지? 그럼 perception of higher status and respect야. 좋은 거 나왔잖아. 뭐에 대한 인식, 지각. 이거 인식, 지각이라는 단어 아시죠? 뭐에 대한 인식, 지각이야? 더 높은 스테이터스가 뭔데? 지위, 동의어가 position. 더 높은 지위와 존중에 대한 인식, 지각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 너무 어려워? 분노라는 건 뭘로 이어져? 한 가지만 딱 해봐. 존경심. 됐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앵거를 주어로 썼는데 분명 좋은 거라며. 그럼 앵거 좋은 거 맞구만. 끝났네. 됐죠? 결과물이 좋잖아. 그 다음에 또 봐봐. 또 네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뭐처럼? 행복한 사람들.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 아니야? 해피 썼는데. 얘네들처럼 angry people, 화가 난 사람들이야. 나 말고. 나 화났어? 화 난 사람들은 are more optimistic 하답니다. 뭐예요 이거? 낙관적이냐. 나 낙관적인 사람이야. 왜? 비관적이면 그냥 포기했지. Feeling that, feeling 해석. 아니, 품사. 잘 생각해. 앞에 무슨 문장 끝났어? 이름 뭐겠니? 분사구문. 해석은? 뭐뭐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하다든지. 편한 대로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느끼겠어? Change is possible. 뭐라고 느끼겠니? 변화는
가능하다.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And, that. 나는 하잖아. 그치? They can influence outcomes. 뭐 할 수 있다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 좋지. 이게 분노 있는 사람들이거든. 분노의 주제 생각해보고 주인공들. 그치? 다 바꿔버리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잖아. 얘네들. 그 다음에 sad and fearful people. 얘네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야? 얘하고 반대잖아. 그럼 읽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볼까요? Tend toward pessimism.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비관적인 경향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 Powerless to make change. 변화를 만드는 것에서 뭐 하다고 생각해? 무기력하다고 느껴. 힘이 없다고 느껴. 됐지? 그러니까 굳이 마지막 문장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앵거의 사람들이 아니거든. Angry people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나서 문장 풀어도 끝나거든. 됐지? 그래서 밑에 submissive, 순종적인, 고분고분한 써있죠? 보기 보자, 1번. 보기 해석 잘해야지. 이제 내용은 다 알았어. 내용은 뭔데?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뭐하다? 마지막 것만 연습해봐. 맨 마지막 문장.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됐지? 1번 해석해봐. Nature, 뜻이 뭔데? 여기까지만 해봐. 분노의 특성, 특징. 물론 본성, 본질도 있지만 특징, 특성. 그럼 분노의 특징, 특성이잖아요. As distinct from sadness인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와 구별되는, 그렇게 해석해야지. Distinct from 뭐뭐와 구별되는이야. 그럼 뭐와 구별되는? 슬픔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분노의 특징, 특성이야. 해석 됐지? 답대한데? 내비 도봐 그럼. 자신 없으면? 이런 애들 있어. 1번인 것 같긴 한데 1번이 답일 수 있을까? 이런 애들이 지금 의심부터. 괜히 번호에 대해서. 실제 수능에 대해 이런 게 있지. 실제 수능에서 1번, 1번, 1번이 연속적으로 답인 경우가 있었어. 실제 정답이야. 이거 찍고 나서 의심하지. 이상하다? OMR 체크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해. 왜 답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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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게 실제 다섯 번 나왔어. 1, 1, 1, 1, 2, 다섯 번 나온 적 있어, 수능에. 출제 의원들이 아주 대놓고 그냥. 그치? 그런 적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지. 1번이 답일 수도 있지, 왜. 그죠? 2번 해봐. 그러니까 다 읽어보란 얘기야. 다 찍고 넘어가지 말고. 2번 해봐. Process of moving from, the, from A to B 보이죠? A에서 B로 이동하다겠지. 바뀌다. 응? 그럼 해봐. 분노에서 슬픔으로 이동하는 과정. 바뀌는 과정. 되지? 맞아? 이건 확실히 아니지. 이건 X 딱 쳤어. 확실히 아니야. 1번은 몰라. 의심스러워. 답인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 3번. Effect of pessimistic attitude. Pessimistic attitude가 뭔데? 비관적인 태도지. 근데 쌤이 이런 얘기했지. Effect라는 단어가 나오면 빨리 뭘 찾아라? On 찾아라. 그럼 Effect on만 봐봐. 뭐뭐에 대한 영향, 효과. 되지? 그럼 뭐에 미치는? 소유격 버려. 일. 그럼 일에 미치는 비관적인 태도의 영향, 효과. 해석됐지? 이렇게 해. Effect 찾지 On을 빨리 찾고 On 어떻게 해석할까요? 물론 뭐뭐에 대한도 맞는데 쌤이 방금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에 미치는 영향. 어디 어디에 미치는 영향 되잖아. 그럼 일에 미치는 비관적인 태도의 영향 되잖아. 해석됐지? 깔끔하지? 소유격 버려 그냥. 그러니까. 4번 해봐. 자, reasons. 너가 어려울 거야, 이런 문장은. 끊어야 돼. 그 다음 뭐 나왔지? 주어, 동사, anger management skills, 목적어. 무슨 문장 같지? 그럼 수식하는 거 이해갔어요, 이제? 여기 뭐 생략됐을까? 대. 말고? Why? 어, 무슨 why? 의문사. 아, 아니. 뭔 why? 야, 이제 수식 그렸다. 의문사면 수식이겠니? 먹었어요? 관계부사.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보기 해석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리더들이 이게 뭐야? 분노 조절 기술도 있지만 능력. 그럼 분노 조절 능력. 리더들이 분노 조절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 리더가 분노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냐? 헛소리지. 5번 difficulties 뜻이 뭔데? 어려움. 자, 어려움이란 단어를 difficulty로 끝내지 말고 쉬운 단어 또 해봐. Hardship. 또 해봐. Predicament. 또 뭐도 있죠? Adversity. 좀 더 쉬운 걸로 가봐. Challenge. 특히 challenge. 도전 말고 몰라서 그러고 했어. 어려움. 난제. 어려움. 역경, 고난. 기억하지? 챌린지 기억해. 그러면 difficulties로 나 좀 challenges of 해도 돼. 그럼 도전 해석하지 말고 뭐뭐 하는 어려움이야. 됐어? 그럼 뭐 하는 어려움? Controlling one's behavior in times of인데 뭐 하는 때? 시간 아니야. 알았지? 분노의 시기에 뭔 뜻이야? 화를 느꼈을 때야. In times of anger 하면 화를, 분노를 느꼈을 때 이거야. 분노를 느꼈을 때 뭘? 소유격 버려. 행동을 조절하는, 통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분노라는 말 들어오니까 매력적이야? 분노를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니 위해서? 그런 얘기 안 했죠. 좋은 거라며. 좋은 거라며. 답 몇 번? 그럼 다시 가봐. 슬픔으로부터 확연히 구별되는 분노의 특징, 특성. 그럼 그 분노의 특징이 뭔데? 좋은 거였어. 그치? 마지막 내용 기억해보면 되잖아. 변화하게 한다. 너를 바뀌게 한다. 됐죠?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슬픔은 그냥 인정하는 거야. 슬퍼. 난 끝났어. 이러고. 됐지? 구조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